자,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자, 오늘은 9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91파운드. 파운드? 파운드가 뭡니까? 이거요? 그럼 이거야말로 그 무게단이었나? 그렇지. Noun. 어. A standard. Standard. Major. Major. Of. Weight. Weight. Equal. Equal. To. 16 o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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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수도 무게 단위 on 어, onces 왜 이런 게 다 있네. 온스라는 그 몇 온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보다 낮은 단위를 온스라고 해. 그럼 온스들 이런 거. 16은 16이라고 해주고. 아무튼 그 말인데, 근데 지금 무게라서 그냥 굳이 짤 수 없네. 파운드. 이거 영국 같은 데서 좀 쓰이지 않나? 그렇지, 영국에서 쓰는 단위야. 표준, 뭐 측정 단위. 그렇지, 그렇지. 무게의. 막 같아요. 16온스랑. 그렇지. 그러니까 1온스가 1파운드에 16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온수가 16이 되면 1파운드가 되는 거야. 온수가 좀 요리 같은 데 쓰이지 않아요? 온수 요리할 때 쓰고 그 뭐 밀가루 무게 같은 그런 것도 쓰고 뭐 아무튼 그리고 돈도 아마 영국어는 파운드를 써. 아무튼 여기서 유래됐는데 16온스 옆에다가 적어라. 454g 454g.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 그램으로 하면 요 정도 되는데 그래서 0.5kg 약간 작은 거 그 1파운드가 그 정도로 느낌을 갖고 있는데 1온스가 그 454g 1파운드가 1파운드가 454g 그러니까 지금 우린 파운드 하니까 16온스가 그거네.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1파운드가 454g 정도라 보면 돼. 그러니까 대충 정도 하면 되고 왜 그러냐면 이 영국 가면 저것들은 뭐 1파운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느낌이 안 오잖아. 아, 0.5kg보다 좀 작은구나. 무슨 단위가 다 대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16이고. 아니 이게 다 전통이 저것들 전통에 의해서 그런 거야. 전통.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런데 저것들이 그랬던 거야. 이게 파운드가 라틴어 무게에서 나온 말이라네. 그래 은 1파운드의 무게가 이제 합해 단위가 되고 무게 단위가 된 거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사가 있는 거라. 그 한국에서는 옛날 거를 엽전 한량 뭐 이렇게 썼다고. 지금은 우리가 원을 쓰지만은 그러니까 저것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 SI 단위게 그 표준 킬로그램 같은 거 그런 게 그냥 그 다 새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 무슨 그 통일이 돼 있고 다른 단위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저거는 욕 그 조상님들이 계속 쓴 거라서 좀 함부로 안 바꾸는 거지. 자, example. Sugar. Sugar. Is sold. Is sold? By the pound. The pound. 설탕을? 팔려요? 그렇지, 그 파운드. 그렇지. 파운드 그러니까, 단위로 팔린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파운드 단위로. 그러니까 1파운드 얼마 이렇게 팔린다는 거야. 그 영국 가면 그렇게 팔아. 자, 192. Poor. Poor가 뭡니까? Poor. 붓다요? Good job, verb. To flow. Flow. Steadily.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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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dily. Steadily. And repeatedly. Repeatedly. Rapidly. Rapid. Rapid. R-E-P-I-D-L-Y. L-Y. 붓다. 불러. 흐르게 하대. 그렇지. Steadily. Stead. Steadily. 꾸준히 이런 말이야. 꾸준히. Stay 이런 말 하나? Stay. You stay me. 그러니까 대기해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꾸준히 하고 Repeat 이거 맞나? Rapid가 뭐야? 대충 빠르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Rapid가 빠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Rapidly가 빠르게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빠르게 이래 그 흐르게 하는 걸 Rapid 철자 R-A R-A P-I-D 아 네네 네 됐네. 빠르게 자 example example Blood Blood Poured
Poured. From the wound. From the wound. 응. Wound. Wound. W-O-U-N-D. 네. 이거 이 wound도 전에 한번 나왔다. 근데 한참 안 나왔네. 나왔다가 안 나왔어. 부어졌어요. 어. 그 wound? 그러면 wound가 상처. 상처? 펑펑 나왔다는 소리인가? 그러니까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 흘러내렸다.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자, 193 파우더. 파우더. 우들. 파우더가 뭡니까? 가루. Good job. Noun. Substance. Substance. In the form. In the form. Of very fine. Very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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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 Dry. G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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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 가루. 물질. 그 형태. In. 매우. 뭐야? Fine. 꽤. 좋게. 좋게. It's okay. fine. 그럼 그거 좋아 이런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좋게. 좋게 막. 드라이 grains. 그렇지. 말린. 말린. Grains. Grain. Grains도 여러 번 나왔다. 곡물. 그러니까 이것도 get하고 gain, gate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얻어진 거 내가 곡물이 된 거야. 곡물 가루로 파우더 그래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밀을 갈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루라고, 그 파우더라고 한단 말이야. 지금 무슨 그 곡물 아니더라도 그냥 가루면 파우더라. 근데 보통은 이제 파우더를 그 곡물 가루를 파우더라고 주로 해. 보통이라면 위설리. 자 example. example. He stepped. He stepped. On the piece. On the piece. Of chalk. Chalk. And crushed. Chalk. Chalk. C-H-A-L-K. A-L-K. And crushed. Crushed. It to powder. It to powder. He stepped. Step 뭐야, step? 한 걸음? 그렇지. 한 걸음. 갔어요? 그 조각, 조각 위에. 분필을. 그렇지. 그리고. 부쉈어요? 그렇지, 부서졌어요. 부서졌어요. 이디니까. 그것이 가루로. 그렇지. 그럼 그냥 밟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그렇지, 그 분필 가루가 됐다 이런 말이야. 자, 94. Power. Power가 뭡니까? Him. Good job. Noun. What one, can do. Can do. Him. 그냥 무슨 포스에서 시간을 더하면 파우더랑 막 포어 그런 거 많이 썼는데. 무엇을 한 사람이 can do? 그냥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자, example. Example. Man is. Man is. The only animal. Only animal. That has that power. Has power. Of speech. Of speech. 다시 보세요. 사람은 단지 동물이에요. 그것은 가지고 있는 파워, 힘을 그렇지. 말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유일하게 말하는 힘을 가진 동물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only animal이고. 그렇지. 애니멀 중에서도 그냥 only. 그렇지. 유일한 동물이에요. 사람이 동물이잖아. 스피치가 어디서 나왔노? 스피치? 스피크? 그렇지. 스피크의 명사형이 스피치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뿌리가 갔다고. 자, 195. Powerful. Powerful. Powerful이 뭡니까? 뭐야, 힘 많은? Good job, object. Object. Having great power. Great power. 힘 많네, 좀 그런. 힘 있는. 힘 있는. 직역을 하면 힘이 가득 찬 뿌리니까, 근데 힘 있는 이 정도로. 엄청난 힘을. Good job. Example. A powerful, swimmer. Swimmer. 힘 있는. 그 뭐야 수영한 사람? 그렇지. 수영 선수를 했 그러니까 힘 좋은 뭐 한국에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힘 좋은 수영 선수. 그러니까 아 쟤는 힘이 좋아 하면서 이런 말 하거든. 왜냐하면 거기 결승 가까이 가면 지친다 이가. 근데 걔만 팍 하는 거는 그때 뭐 박태환인가 한국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거든.